자,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부채입니다. 285조. 예, 부채, 우리 부채다 그죠?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다 그죠? 채무죠 그죠? 빚. 그리고 우리 이제 회계에서 부채 계정하면은 돈 빌려왔다 이런 계정이죠 그죠? 차입금. 상품 외상을 사왔다, 외상 매입금, 그죠? 또, 어음을 발행했다, 직업어음, 돈, 만기되면 돈 줘야 되잖아, 그죠? 이런 거. 예, 돈 아직 뭐안 줬다, 그죠? 미지급금. 또,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선수금. 집세를 미리 받았다, 선수 수익. 이게 모두 부채입니다, 그죠? 부채 계정이고. 또 소득세 같은 거 미리 받는 거 부가가치세 같은 거죠 예수금 이런 거죠 부채죠 또뭐 돈을 받았는데 원인을 알수 없는 거 일시적 처리해 줍니다 가수금 그죠 또는 뭐선어 가수금 그죠 그리고 기타 뭐 예수금 가수금 있죠 그죠 또뭐 충당 부채 충당금 돈 나갈 거잖아 그죠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거 충당부채 그리고 기업에서 돈 빌려온 거 이런 사채 뭐 등등 이런 계정들 그 이런 계정들이 이제 부채 계정들입니다 그죠 빚 갚아야 될빚 이거는 재무상태표 대변인 표시되죠 그죠 근데 이런 부채 계정인데 이런 부채 계정은 요게 그죠 만기가 돼서 그죠 그 만기에 갚을 그 기간이 차면은 만기에 지급할 돈, 지급액이 딱 정해져 있다, 그죠? 확정돼 있다. 요걸 우리는 확정부채라 이랍니다. 만기에 지급액이 확정돼 있는 걸 무슨 부채라 한다? 확정부채. 대부분 확정돼 있죠, 그죠? 이거 돈 빌려왔다, 뭐 그죠? 100만 원. 외상 매입금 뭐 50만 원, 어음 100만 원짜리 다 정해져 있잖아, 그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는 안 정해져 있잖아, 그죠?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2000 만년이면은 2020년 내년입니다, 그죠? 내년에 퇴직금이 얼마 나갈지가 금액이 확정 안돼 있죠, 그죠? 얼마나 할지 모르잖아, 그죠? 누가 퇴사할지도 모르고, 그 퇴사하는 사람 퇴직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이 확정 안돼 있잖아. 여기 확정 안돼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확정 안돼 있는 거, 대부분 다 확정돼 있다. 그럼,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돼 있는 이런 확정부채인데, 대부분은 전부 다 확정돼 있다, 그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더라. 그게 뭐다? 충당부채잖아. 그죠? 이런 충당부채를 우리는 추정부채라 이랍니다. 금액이 확정 안 되어 있는 부채는 무슨 부채를 한다? 추정 부채. 그럼 추정 부채는 방금 뭐가 있죠? 충당 부채가 있네. 충당 부채가 있네. 그죠? 부채가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우발 부채. 우발적인 부채가 있다. 그죠? 우발 부채. 빚 보증 썼다. 이건 우발 부채라죠.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 확정이 안돼 있는 거 만기에 지급이 확정 안 되는 요걸 우리는 추정부채라 하는데, 거기에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있다. 알겠죠? 예. 그럼 이런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라는 것은, 요건 우발적인 부채다. 그죠? 어떤 게 있느냐? 빚보증 썼다. 이런 겁니다. 채무보증. 빚보증. 응? 예. 또, 어음을 배에서 양도했다. 빚보증 썼다고 해서 부채가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 우발부채다. 어음을 배서했는데 만약에 어음이 부도가 나버렸다. 그럼 배서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갚아줄 의무가 생기죠, 그죠? 이런 걸 우발부채라는, 우발적인 부채.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현재는 확정된 부채가 아니지만은, 미래, 우발적인 사태에 의해서 부채가 될수 있는 거, 그죠? 또 어음을 만약에 할인했습니다. 할인 받았다. 이것도 만약에 부도가 발생해 버리면은
그 할인국에 대한 그죠? 의무를 져야 되죠. 또 우리가 소송을 당했다. 상대편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 소송에 내가 피소가 되었다. 소송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 왔습니다. 그죠? 내가 피고소인이 되었다. 내가 만약에 소송에서 점에는 부담해야 되잖아. 그죠? 우발적인 부채다. 그럼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차이점은 충당부채라는 것은 지출이 돈이 나간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출은 확실하지만은 금액이 얼마가 나갈지, 그죠? 금액이 불확실하죠. 요걸 충당부채라 한다. 그죠? 그런데 우발부채라는 거는 이거는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른다. 그죠? 지출 자체가 불확실하죠. 이거는 아직 확정적이 아니다. 그죠? 지출이 불확실하다. 요거 차이점. 아니겠죠? 요거는 지출은 돈이 나간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얼마가 나갈지가 불확실하다. 요거는 지출 자체가 불확실한 거다. 알겠죠? 아, 이런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 그죠? 피소되는 이게 만약 반대말이 뭐죠? 내가 소송을 제기하다 이러잖아. 소송을 제기하는 걸 뭐라 한다? 소송을 제기하다, 제소. 그냥 막 제기를 할게요. 내가 소송 피해, 만약에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면은 내가 막 이기면은 돈 받겠죠. 그죠? 저더라도 내가 받는 돈은 없어지는 거지. 요거는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 요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우발자산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우발자산 받을 권리 생겼잖아. 그죠?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크게 우리는 자 보세요. 확정부채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그죠? 네, 이런 게 생겼다. 이런 걸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계정 과목들이 생겼다면은 우리는 이 재무상태표에 오늘 현재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확정 부채다. 급이 확정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적어줘야 되잖아. 부채니까. 그죠? 그리고 차입금 얼마, 외상 매입금 얼마, 지금 적으면 되죠. 그죠? 확정 부채는 거는 당연히 확정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당연히 적어줘야 됩니다. 그죠? 얼마 적어야 되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요 충당 부채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법에서는 요것도 부채로 인정한다. 충당 부채도 적어주자. 부채로 인식한다. 그죠? 부채로 본다. 이 말입니다. 부채로 본다. 여기 금액을 적으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요 충당부채는 금액이 불투명하죠. 그죠? 요 금액, 이게 확정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요 금액은 너 기업에서 알아서 가장 적당한 금액을 적으랍니다. 알겠죠? 너가 알아서 그걸 뭐라 표시하느냐? 최선의 추정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따라해 볼까? 시작. 최선의 추정치. 알았죠? 최선의 추정치. 너 기업이 요 금액을 알아서 가장 합당한 금액 수치를 요게 표시해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최선의 추정치를 예상해서 그 금액을 여기 적어줘라 이겁니다. 부채로 인식해라. 예. 그런데 우리 회사는 요 금액을 도저히 알 수가 없더랍니다. 그죠? 요 금액을 우리가 추정할 수 없더라. 그럼 여기 적으면 안 되지. 그죠? 이란을 우리가 또 뭐라 하나 이라면은 재무제표 본무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 최선 추정치 도저히 모르겠더라. 여기 적으면 안 되지. 밑에요. 알겠죠? 메모, 그죠? 메모, 이란을 메모를 합니다. 알겠죠? 이란을 뭐라 하느냐? 추석이라 합니다. 추석. 표시, 그냥 메모. 간단한 메모. 알겠죠? 추정치를 알 수 없으면 여기 적지 말고, 본문에 적지 말고 뭐라 한다? 추석. 추석에다가 적어주세요. 추석 표시한다. 아셨죠? 추석. 추석. 됐죠? 그죠? 자, 다시. 충당부채는 금액을 어떻게 하고 최선의 추정치, 최선의 추정치를 알 수 없다. 그럼 뭐라 한다? 추석. 알겠죠? 끝났다. 그죠? 다음 요거 우발부채는 지출이 불확실합니다. 그냥 아예
우발부처는 추석에다가 표시해라. 우발부처의 표시 장소는 어디에다? 추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잡으세요. 원칙은 충당부처는 본문에, 우발부처는 자기 장소 어디죠? 추석입니다. 추석. 그런데 이 우발부처가 발생 가능성이 50%를 넘었습니다. 발생 가능성이 50% 넘는다. 무슨 소리냐? 만약에 빚 보증을 썼는데 그 사람이 못 갚을 확률이 50% 넘거나, 배설을 했는데 부도날 확률이 50% 넘거나, 이게 부도날 확률이다, 그죠? 소송에 내가 패소할 확률이 50% 넘는다고 판단된다. 우리 기업이 판단했다.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여기 저거래요. 본문이다. 부채로 인식해라. 알겠죠? 요걸 부채로 인식한다. 자, 요거 끝났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다시. 충당부채는 뭐라 한다? 최선의 추정치. 요금액. 알 수 없으면 뭐라고? 추석. 우월부채가 50을 초과되면 뭐라고? 충당부채. 다시 잡으세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보세요. 충당부채는 원래 본문이잖아. 본문. 본문이라는 거는 부채를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거는 인식하고 부채로 보고, 요거는 부채로 안 보죠? 어디 간다? 추석. 요게 금액을 알 수 없으면 뭐라고? 추석. 요 금액은 최선 추석. 요걸 알 수 없으면 뭐라 한다? 추석. 요게 가능성이 50을 초과되면 뭐하고? 충당부채. 요런 게 알겠죠? 그죠? 요걸 잠깐 개념 아세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다 틀립니다. 이거 대부분 다. 요거가 문제 내는데. 어렵다 하대요. 이게 굉장히. 내용, 내용인데 문제가 나오면은 다 틀려보면은. 요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충당부처는 부처를 인식한다. 우발부처는 뭐고? 추석이고. 그 충당부처는 요 금액을 알 수 없으면 뭐라고? 추석. 요거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 뭐하고? 충당부처. 그 개념 아시겠죠? 그죠?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닌데, 시험 문제만 보면 어려워지는 모양이라. 이거 이론 문제 나오면 자꾸 다 틀립니다. 보면 대부분 다. 물론 이제 맞춘 사람도 있겠지만, 분도 있는데, 많이 틀립니다. 요거. 뭐 어렵다 가는데, 요 내용. 알겠죠? 그죠? 개념 알겠죠? 충당부처는 부채, 우월부처는 추석, 요게 가능성 없이 초과하면 부채, 금액 알 수 없으면 뭐하고, 추석 뒤로 오고. 여기 빠꾸 열어 빠꾸 열어 반기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자산이다, 그죠? 요거는 생략. 이건 우리가 보수주의 해결처리입니다. 요거는 하지 마라, 생략해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성소할 확률이 50% 넘었다. 50% 넘으면은 추석으로 표기한다. 추석, 알겠죠? 추석. 근데 주석인데 이 확정이 됐다. 판결이 났다. 그죠? 판결이 났다. 내가 이겼다. 승소했다. 거의 뭐 확실하다. 거의 90% 이상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적어야 되지. 돈 안 받았으면은 미수금, 이렇게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자산, 자산. 알겠죠? 확정되면 뭐라 한다? 자산. 예. 끝났습니다. 자. 우발 자산은 표기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생략인데, 발생 가능성이 50% 넘으면 뭐라고? 추석. 확정되어버리면 뭐 한다? 자산. 알겠죠? 요게 이론 문제. 요게 이론 문제. 부채에서 나오는 이론 문제 요거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됐죠? 자, 이제 계산 문제 들어갑니다. 그럼 요 충당부채에 이제 종류 어떤 게 있느냐? 요 충당부채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제품 보증, 제품 팔고 충당 보증하는 거 AS. 하나는 이겁니다. 경품 충당 부채. 요거는 AS. 요거는 선물 주는 거. 자, 요게 보세요. 요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AS를 예상합니다. 그죠? 예상을 100원 했는데 예상 그 금액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70원 나갔다.
70원 나갔다. 그럼 잔액 얼마 남아있죠? 30원 남아있죠? 요거 물어봅니다.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게 시험 문제, 답이다. 충당부채 잔액 얼마고 물어봅니다. 알겠죠? AS 팔고 요 충당부채잖아. 그죠? 예, 충당부채. 그럼 우리가 예상을 100원 했는데 70원 나갔다.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거다. 요게 시험 문제다. 예를 들어 볼게요. X1년도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50만원씩 팔았다. 우리는 AS를 해주는데 3년간 AS 해준다고 가정할게요. 3년간 예, 하는데 1차 연도는 요게 AS 첫 해는 뭐 물건이 그죠? 신제품이니까 별로 발생 안 되더라. 그런데 요게 2년도에 가니까 한 3% 정도 발생하고 3년도에 가니까 6% 정도 발생하더라. 총 10% 예상한다. 우리 회사가 AS 비용을. 그럼 총 우리가 요게 3년간 AS 하는데 1차 연도는 1%, 2차 연도는 3%, 3차 6% 예상한다. 그죠? 요렇게 예상한다면은 여기에 1%, 여기에 3%, 여기에 6%에서 비용 뜰만 돼서 이게 비용이잖아. 비용. 그죠? AS 비용이니까.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 왜? 요런 비용들은 수익은 이때 생겼잖아. 팔았을 때. 그죠? 1년도에 수익은 1년도 생겼는데 비용을 2년도, 3년도 처리하면은 여기 연도가 안 맞잖아. 내가 돈은 버리기로 언제 버렸죠? 1년도 버렸는데 그 비용은 그 다음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걸 뭐라 하나 이라면 우리는 수익과 비용은 같은 해 인식, 같은 해. 그걸 우리는 대응한다 이래. 대응 원칙이랍니다. 우리 여기 이제 회계의 가장 큰 이게 회계학에서 큰 기둥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수익과 비용은 항상 대응시키라. 같은 해인지 같은 해. 알겠죠? 수익이 발생했을 때 요 비용은 수익의 그림자라 합니다. 그림자. 비용은 수익의 그림자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똘마야 똘마야. 그죠? 항상 따라다니고 비용은 요거 따라다니고 수익에. 수익이 1년도에 생겼으면은 요거 비용도 요게 1년도에 떨어져. 1년도에. 알겠죠? 같은 해. 그럼 요걸 요게 다 떨면 요게 몇 프로 해야 되겠죠? 10% 이렇게 해요. 이렇게 10% 이렇게. 알겠죠? 몽땅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걸 뭘 한다?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 아시겠죠? 그죠? 예, 항상 이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예상액이 얼마죠? AS 예상액이 얼마? 50만원 10% 얼마죠? 5만원이잖아. 5만원이죠? 5만원을 예상했는데 돈이 나갔습니다. 지출이 3만 5천 돈 지출 나갔다.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1만 5천 원. 이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알겠죠? 요거 물어요. 요거. 그런데 한번 시험 보세요. 요렇게 1년 차 하나만 딱 해가 요런 물어보면 이거는 사실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요거 하나든 내거나 또 하나 이렇게 내버립니다. 문제를 갖다가. 문제처럼. 요 하나만 낼 걸 갖다 이제 두 개 은달을 내줘. 그죠? 문제 만드는 걸 이래 만듭니다. 여기에는 80만원씩 팔았다. 여기 10%다. 마찬가지. 그죠? 8만원이죠? 돈이 얼마 나갔느냐? 7만원 나갔더라. 얼마 남았죠? 만원. 또, 여기 또 70만원씩 팔았다. 내가 10%죠. 그죠? 7만원이잖아. 그죠? 여기 5만원 돈 나갔다. 얼마 남았죠? 2만원. 그럼 물어보는 게 3년 차에 얼마 남아있느냐 물어봅니다. 얼마 남았죠? 네? 얼마 남아있죠? 잔액 얼마 남았습니까? 네? 여기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3년도에? 총 잔액이 4만 5천원 남았지. 4만 5천원 남았잖아요. 이게 넘어오니까. 그죠? 4만 5천, 답이 4만 5천원입니다. 여기까지 물어보면 얼마? 2만 5천 남아있지. 알겠죠? 그죠? 예, 이거 답이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조금 어렵게 만든다면 이래 만들겠죠? 그죠? 이걸 이제 8만 원 예상했는데 돈이 얼마 나갔느냐? 9만 원 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걸 더 크게 만들어봐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험은 그동안 시험 문제가
항상 여기 정이 나왔습니다. 항상 적은 거. 여기 큰 거. 여기 큰 게 한 번 나온 적 없습니다. 알겠죠? 그건 쉽지, 그죠? 그러면은 15,000원, 10,000원 다 더하면 되잖아, 그죠? 그동안 시험 문제 그래 나왔어요. 요걸 이제 만약 어렵게 낼 때는 요걸 문제를 좀 바꿔버린다 이겁니다. 이렇게. 요걸 9만원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 이래 하더라 이래 하나 이제 우리 풀 때 이래 풀세요. 15,000원이죠. 그죠? 15,000원에서 다시 또 8만원 들어왔잖아. 예상해서 얼마죠? 95,000원이죠. 요거 빼면 얼마? 25,000원. 이렇게 누적으로 풀어요. 누적으로. 여기에다가 또 7만 예상했잖아. 더하면 얼마? 95,000원에서 나갔으면 얼마? 45,000원. 답은 얼마? 45,000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래 풀면은 이제 다 해결되죠. 보세요. 이게 만약 9만원 나온다 하더라도 5만원에서 3만원에서 빼면 15,000원이죠. 요거 더하면 얼마? 95,000원이잖아. 95,000원에 9만원 빼면 얼마? 5,000원. 요거 더하면 얼마? 75,000원. 빼면 얼마? 25,000원. 답이다. 그죠? 요래 하면 되고. 그럼 만약에 이게 또 크더라? 예를 들어서 이게 11만원이더라? 자, 요거 한번 그냥 필요하죠. 그냥 보세요. 5만원에서 3만원 빼면 얼마죠? 15,000원이잖아. 15,000원에서 8만원 다면 얼마? 95,000원이죠. 95,000원인데 이 돈 나가면 돈 많이 나가버렸잖아. 이건 뭐? 얼마? 제로. 없어질 뻔한 거지. 부족분은 뭐 하고? 비용 처리, 비용. 요게 뭐냐면 지금 예상액이 충당부채잖아. 그죠? 충당부채. 우리가 대손충당금 생각하시면 돼. 대손충당 잔액을 그 충당금을 가지고 충당하고 부족분은 대손상업이 처리했잖아. 그거 똑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15,000원에서 8만원인데 10만원 나갔으니까 그건 충당금 없어져 버렸잖아. 알겠죠? 부족분 생각할 필요 없고 없어졌다가 7만원 생겼다가 5만원 나갔으면 얼마 남았죠? 답은 2만원. 이게 답이다. 답. 제로. 이건 마이너스 나오는 게 아니고 제로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는 요 금액이 적은 것만 나왔습니다. 알겠죠? 예. 요렇다 하는 거 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요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 풀이 할 때 한번 달아볼 겁니다. 예, 일단 보고. 자, 그러면은 요 문제 한번 볼게 보세요. 요런 모양 문제, 실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공유해 봅시다.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교재, 예, 이런 겁니다. 315페이지, 15번. 잠깐 보세요. 315번, 15번 문제 같은 거. 이래 나오죠, 그죠? A에서 몇 프로죠? 15번 문제, 몇 프로? 6%잖아, 6%. 6% 맞죠? 2%와 4%, 6% 맞잖아, 그죠? 6%인데, 60만원에 6%입니다. 60만 6% 얼마? 36,000원. 그죠? 예상은 36,000원. 돈이 얼마 나갔죠? 12,000원 나갔네. 그죠? 잔액 얼마 남았습니까? 24,000원 남아있죠? 그 다음에 또 75만원에 6%니까 2차 연도, 그죠? 75만원에 6%니까 얼마죠? 45,000원. 돈 얼마 나갔죠? 4만원 나갔네. 이거 이래하자 그랬잖아요. 24,000원에다가 요거 더하고, 더하면 얼마죠? 69,000원이지. 여기다 이거 빼면 얼마? 29,000원. 이게 뭐죠? 충당부채. 충당부채가 얼마다? 29,000원입니다. 아셨죠? 충당부채 29,000원. 그 충당부채가 29,000원이다. 알았죠? 15번 문제. 그런데 답이 아니잖아. 왜? 왜 답이 아닐까요? 그 15번 문제는 잘 보세요. 묻는 말이 뭐죠? 마지막 줄을 마지막 뭘 묻죠? 마지막 줄에 뭘 묻죠? 제품 보정 비용 얼마고 물었잖아. 지금 우리가 뭐를 구해놨죠? 충당부채 구해놨잖아, 그죠? 비용은 이겁니다. 예상의 이거 비용. 이게 보정비라는 비용이다. 묻는 말이 달라졌다, 그죠? 아, 보정비를 물었던 게 요거다. 우리 시험에 이거 물었습니다. 항상 이거 알겠죠? 29,000원 이렇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308쪽 1번 AS 문제 1번 1번 한번 보세요. 컴퓨터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2년간 보증수리 해준다 그죠? 1년 첫 해에는 1% 그 다음에는 3%입니다. 총 몇 프로입니까? 4%죠. 그럼 이제 1년도 보세요. 1년도는 지금 문제 보니까 9천만 원에 4% 얼마죠? 360만 원 예상액. 지출은 얼마 했습니까? 140만 원. 그럼 잔액 얼마 남았죠? 220만 원. 그죠? 알겠죠? 그 다음 2차 연도는 예상 얼마입니까? 지금 2억 4천만 원에 4%. 960만 원. 그죠? 960만 원에 돈이 얼마 나갔죠? 320만 원. 자, 이거 보세요. 이래 바로 빼지 말고, 똑같은데, 이거 더하세요. 이렇게 돼. 그래야 나도 실수가 없잖아. 그죠? 이거 더하면 얼마죠? 더하고 빼마. 더하고 빼보세요. 더하고 빼마 얼마 되죠? 860만 원. 답이잖아. 그죠? 그렇죠? 860만 원.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AS 문제는 간단하죠, 그죠? 예,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그죠? 제로다 하는 거 마시면 되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죠? 제로. 알았죠? 제로다 하는 거 마시면 되고, AS다. 아, 요런 모양 문제구나. 자, 요거 잠깐 설명 드리게 보세요. 우리가 요 예상을 했는데, 그죠? 요 예상일 때 요 경우입니다. 요거는 우리 제품 보정비, 분계를 하면 이래 합니다. 보정비 100원. 제품 보정 충당 부채 100원 요래 분개하죠. 그죠? 분개하고 돈이 나갔잖아. 그죠? 70원 나갔다. 요 돈 나갔잖아. 그러면은 충당 부채 중에서 70원 나갔는데 현금이 나갔다. 대변에 현금 70원. 그죠? 분개를 이래 합니다. 예. 분개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냅니다. 그죠? 그렇지만 제가 그냥 이런 규모 이래 한다. 이해되죠? 그죠? 제품 보정비, 충당 부채, 요 돈 나갔잖아요. 그럼 요 70원 빼고 남아. 요 부채 100원에서 요 부채 70원 나갔잖아. 그 얼마 남았습니까? 30원 남았죠? 100원에서 70원 나가버렸잖아. 30원 여기 요거잖아. 그죠? 30원 그죠? 요. 우리는 그냥 바로 해버렸죠. 그죠? 이렇게 했고.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자, 여기서 우리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충당부채 잔액 얼마죠? 100원에서 70원 나가버렸잖아. 얼마 남았죠? 30원 남았잖아. 그죠? 요게 요거란 말입니다. 요거. 알겠죠? 예. 그럼 만약에 이거 물어봅니다. 보세요. 만약 문제 물을 때 보정비가 얼마고 물어보면 보정비. 요 분계에서 보정비 얼마죠? 보정비. 어? 보정비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얼마입니까? 100원이잖아. 이건 100원이다. 알겠죠? 충당 부채를 물어보면 여기 100원 생겼다가 70원 차변이 있잖아. 빼야 되니까 30원 남는 거고, 요 보정비는 얼마 생겼죠? 100원 있잖아. 100원이에요. 그래. 요걸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걸 물어볼 수 있는데 시험에 우리 시험에 이것만 물어봐. 이거 그동안 나와 이거 요런 응? 게 이제 감정평가사 세무사 시험 요걸 물어봐요. 보정비 얼마고 요런 게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왜 이게 금액이 다른지 알겠죠? 그죠? 요걸 물어보니까 100원하고 이건 다르잖아. 충당부채 100원은 100원이었는데 돈 70원 나가버리잖아. 그래서 70원 빼니까 30원 남았다 이 말이고. 보증비 물으면 요거. 알겠죠? 그럼 결국 말해, 보세요. 보증비 물으면은 요 돈이잖아. 요 돈. 그죠? 충당부채는 요거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래 된다 이겁니다. 보증비는 요거. 결국 요거잖아. 요거. 알겠죠? 충당부채는 요거. 근데 우리 시험은 뭐가 나왔다? 충당부채 묻는 거. 그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알겠죠? 아, 두 개를 물어볼 수 있구나.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어려운가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요걸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예상을.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상을 100은 했는데 지출이 120은 나왔다 그죠? 120원. 어,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 잔액은 물론 잔액은 없지 그죠? 그렇잖아 그죠? 자, 이 경우에 우리 붕괴를 한번 해볼게 보세요. 붕괴. 자, 요 붕괴 해봅니다. 보세요. 제품 보증비가 100원. 그죠? 요걸 뭐라 하죠? 충당부채라 그랬죠? 충당부채가 100원이다. 이건 알겠죠? 그죠? 돈이 120원 나갔다. 돈이 나갔잖아. 얼마 나갔죠? 현금이 나갔습니다. 120원. 자, 요거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장부에 충당부채 얼마 만들어 놨습니까? 100원 있죠? 요거 중에 120원 나가버렸잖아. 그러면 이건 다 나갔죠? 충당부채는 120원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죠? 100원 참 다 나갔죠? 모자라잖아. 20원 모자라죠. 이건 뭐라 해야 된다? 물어. 비용. 뭐요? 보증비. 이렇게. 비용 때려야지. 대손할 때하고 똑같잖아. 그죠? 대손 충당금, 대손 상급비 하던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자, 이때, 요 경우에, 보세요. 요 경우에 충당부채 잔액 얼마 남았느냐 물어본다. 그죠? 충당부채는 얼마죠? 보세요. 100원 설정했다가 100원 나가버렸죠? 없죠? 제로. 제로잖아. 그럼 보증비는 얼마고 물어본다고. 보증비. 보증비는 얼마? 여기 100원, 여기 얼마? 20원 있잖아. 얼마? 120원이지. 그죠? 120원.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클 때는 이게 예상금이에요. 이게 보증비가 되어버리죠. 클 때는. 알겠죠? 충당부채는 제로가 되어버리고. 뭐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아 이런 관계가 생긴다 하는 거 아시고,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알겠죠? 안 나오고 요거 우리 시험에는 여기나 요거 그다음 여기 나왔다. 아 요거 요 얼마고 물어. 알겠죠?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거 제가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하나 더 만들었고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이제 경품 충당부채로 가볼게요. 요거 경품입니다. 요건 또 똑같습니다. 모양은. 경품도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떠한 거죠? 선물 주겠다 이거죠. 그죠? 우리 회사 제품을 10개 사가면은 1개 공짜. 또는 뭐 우리 회사 10개 사가면은 그죠? 거기에 대한 뭐 선물 뭐 준다 하는 이런 거잖아. 그죠? 마일리지 이런 것도 있고. 요즘 보면은 재래시장 가도 전부 보면은 뭐, 그죠? 뭐 적립해 주잖아, 그죠? 물건 사면은 그 적립 뭐 1%인가 얼마 적립해 주기랍니다, 그죠? 이거. 그 판매하는 회사는 이만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예상을 얼마 했다가 지출된 거, 돈 나간 거 빼고 나면 나머지 잔액이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예상을, 경품을 얼마 예상을 했는데, 요게 올 연말에 와서 정산해 보니까 100원을 예상했는데 70원 나갔더라. 그 나머지 30원은 내년에 또 나가겠지. 내년에 나갈 거니까 그게 부채잖아. 그걸 우리 무슨 부채를 한다? 경품 충당 부채를 합니다. 알겠죠? 남았는 잔액 얼마고 요거. 그럼 요 문제는 바로 예, 우리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니까 요것도 똑같다 그죠? 예상 우리가 선물 나갈 걸 예상을 하고 여기서 돈이 선물이 나가는 것만큼 빼고 나면은 그러면은 잔액이 나오겠죠, 그죠?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 바로 가볼게 보세요. 309페이지 309쪽에 2번 문제 309쪽에 2번 한번 보세요. 2번 찾았죠? 9월 30일에 자사가 개발한 신형 볼펜을 판매 촉진으로 책으로 볼펜 한 통에 쿠폰을 넣었다. 그 쿠폰으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경품에 단위당 가격은 1200원입니다. 10개 쿠폰으로 경품 1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쿠폰 10장 가져오면 하나 준다. 예. 그럼 연말에 경품 충당부채 얼마고 물었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0%가 회수된다는 것은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 50% 정도 오더라. 그죠? 과거 경험에 의하면 100% 다 오는 것이 아니고 한 50% 정도가 와서 선물 받아 가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이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자, 볼펜 몇 통 팔았죠? 10만 통 팔았잖아. 10만 통을 팔았다 그랬다 그죠? 10만 통 속에 쿠폰 넣어놨죠. 한 통에 하나 한 장씩 그죠? 그러면 쿠폰이 몇 장 나갔죠? 10만 매 나갔겠지. 그죠? 10만 통을 팔았으니까 한통 속에 쿠폰이 한장 들어있으니까 10만 개가 나갔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쿠폰 10장을 가져오면은 요거 10장을 가져오면은 선물 하나 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10장에 선물 하나 나간다면은 10만 장에 우리가 10장에 선물 하나 준다면 선물은 몇개 나가겠죠? 그렇죠. 만 개. 맞죠? 그죠? 10장에 선물 하나 준다 그래요. 요거 10장 가져오면 선물 하나 주니까. 그죠? 10장 가져오면은 경품 하나 준다 그랬습니다. 선물. 그죠? 그럼 선물은 모두 몇개 나갈까요? 만 개. 아니,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다시. 볼펜 10만 통을 팔았습니다. 한 통에 쿠폰을 이어놨죠. 쿠폰 10만 장이 나갔는데, 요거 10장 가져오면 선물을 준다 그랬으니까, 요거 다 가져오면은 만 개의 선물이 나가는데, 우리 회사가 예상하는 거는 요 중에 몇 프로가 50% 선물 받으러 온다 그랬잖아. 그죠? 50%. 그러면 총 나갈 선물은 몇 개? 5천 개. 5천 개 나오잖아, 그죠? 그렇죠? 5천 개 나오겠다. 총 나갈 거, 그죠? 이번에 몇 개가 나갔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경품 제도를 시작하고 나서 금년 말까지 경품이 몇개 나갔죠? 경품 나가는 걸 찾아야지. 그 자료 있습니다. 자료. 박수 한번 보세요. 박수, 박수, 박수. 박스에 어느 게 경품 나간 걸까요? 그렇죠. 회수된 쿠폰 수잖아. 그죠? 여기 들어간 거잖아. 쿠폰이. 몇장 들어왔죠? 3만 장이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쿠폰이 3만 장이 들어왔다는 거는 쿠폰 10장에 선물 하나 나갔으니까 선물 몇개 나갔을까요? 3천 개 나왔겠지. 그죠? 3만 개 쿠폰이 들어왔으니까 10개의 선물 하나 나가니까 선물 3천 개 나갔다. 3천 개 나갔다. 보세요. 지출된 거는 몇 개? 3천 개. 금년 말까지 그죠? 그럼 앞으로 몇개더 나갈까요? 2천 개. 앞으로 나올 이걸 뭐란다? 부채. 무슨 부채? 경품 충당 부채. 2천 개가 앞으로 나간다 그죠? 앞으로 한 여기 선물 한개 얼마짜리입니까? 그렇죠. 1200원짜리. 그럼 1200원짜리 2천 개면은 돈으로 얼마고 이 말입니다. 얼마? 240만 원. 정답. 답은 240. 우리 경품 충당 부채는 요 문제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문제 하나만. 정확히 내가 요 문제를 완전히 분석해서 이해해 버리면은 다른 문제 똑같습니다. 문제 나오면은. 아셨죠? 그죠? 요 문제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 왼쪽에는 1번 있잖아. 그죠? 요 문제가 바로 뭐냐? 경품 요거는 이제 AS잖아. 그죠? 제품 보증 충당부 요 문제 하나. 1번 하나. 경품은 2번 하나. 이거 다 해서 요걸 좀 반복해서 이해하십니다. 반복. 그럼 또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또 이따 문제 또 드리거든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또 풀어보시고 또 문제 풀이할 때또 풀어보고 한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한 문제라도 요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 하나를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 소화해야 되지. 100% 알겠죠? 100% 소화해 버리면은 다음 주에 나중에 나오면은 문제 요 숫자만 바뀌나 숫자만 바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우리는 항상 기본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무슨 공부인지 그렇잖아. 그죠? 예. 바탕. 기본이 튼튼해야 되잖아. 기본이 튼튼하지 않고 자꾸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바탕이 튼튼해야 되죠. 그죠?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아셨죠? 그럼 나면은 열 문제 푸는 것보다 낫지, 뭐. 괜히 이유 주고 푸지 마시고, 알겠죠? 한 문제도 정확하게 풀었어야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바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방금 한거 이해되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게 뭐라고 뭐죠? 핵심이 뭐죠? 이거잖아. 충당부채와 우월부채. 그죠? 충당부채, 우월부채. 충당부채는 부채. 우월부채는 뭐, 주석. 근데 이 금액을 알수 없으면 뭐가 된다? 주석. 요게 50을 초과하면 뭐하고? 충당부채. 그죠? 요거
저 그죠? 요 내용. 요거 중당부채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합니다. 요거. 이런 걸 안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예.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앞에서 한번 했죠. 그죠? 계정강호 쓰임은 앞에서 우리 채권 채무할 때 이 계정들이 나왔습니다. 차입금은 돈 빌려왔을 때, 이건 외상으로 물건 사왔을 때, 어음 발행했을 때, 상품이 아닌 거 사고 돈 안 줬다, 계약금 미리 받았다, 집세를 먼저 받았다, 소득세 미리 받았다, 돈 받은 데도 원인 알 수 없는 거, 쓰임 정도면 알마 되고, 여기 부채를 하는 정도면 알마 되고, 다음 시간에 하고 요거면 요거, 사채. 사채하고 나면은 부채 끝나버립니다. 아셨죠? 부채.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다 끝나죠. 그죠? 요거. 다음 시간에 요거 하겠습니다. 사채.